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손용관입니다. 금일은 포인세티아, 홍성모 키우기, 번식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세티아는 대극과 상록 관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키 성장이 큰 식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멕시코 현지에서 자라는 길이는 3m에서 4m, 4m까지 거의 1층 반 높이까지 자라는 포인세티아도 있다. 그리고 목질화되고 나무 형식으로 그렇게도 자라기도 합니다. 네, 원산지는요 멕시코 아스텍이고요. 멕시코 지역에서 잘 자랐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메리카 열대 기후에서 자라던 식물입니다. 실제로 겨울에 많이 팔리지만 추위를 타는 식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축제 때 많이 심어지는 식물이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추위가 오면 그때는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식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종류는 이제 붉은색, 지금 보시는 붉은색, 예, 이쁘죠? 붉은색과 많이 팔리는 게 진핑크, 연핑크, 아이보리, 그리고 색깔이 섞여 있는 것, 이렇게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12월 12일을 포인세티아의 날로 잡아서 성탄절이 오기 전에 그 분위기를 만끽하는, 그리고 포인세티아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성장 온도는요 15도에서 25도 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앞에 보이시는 빨간색 잎이, 네, 꽃이 아니라 잎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이 바로 꽃이 됩니다. 이 꽃의 개화기에 맞춰서 가장 많은 풍성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개화기의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선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 18도 이상의 온도에서 개화가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겨울나기 온도는 10도에서 13도 선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온도가 계속 좀 따뜻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성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노지에서 하단에 키워지는 식물입니다. 지금 꽃축제를 가면 가을국화, 그리고 포인세티아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심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빛 요구량이 어느 정도 되는 식물이다. 빛을 많이 엄지에 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좀 보여주면서 키워야 되는 식물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정에서 키우시려면 최소 빛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들어오는 그런 발코니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창가에서 키워주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주기는요 식물의 겉흙이 마르면 봄, 여름, 가을 충분히 간수를 하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화기가 되는 겨울에 돼가지고 12월 달쯤까지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후에 개화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물량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흙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갈이는요 5월, 6월이 최적기입니다. 5월, 6월이 최적기고, 이 화분의 지름이 5cm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성장에 유리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옮겨주시는 것보다는 뿌리의 밝은, 그리고 식물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5cm 정도 화분에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뿌리 밝음과 식물 생육에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크면서 이 안에 있는 메인 줄기들이 나무처럼 딱딱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비료는요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월에 한 번 정도 액비를 타셔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12월 그리고 넘어가는 계약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는 비료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끝이 이렇게 꺾어지거나 줄기가 끊어지면 수액이 나온다, 그죠? 하얀색 수액이 나오는데 수액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고양이, 이제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포인세티아를 붉게 물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름다운 붉은 잎을 자랑하는 포인세티아. 이 잎은 안토시안 성분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면서 붉게 물들게 됩니다. 이 시기를 맞춰가지고 붉은 잎을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4월에서 5월에는요,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형, 모양대로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식물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한 이후에는 전체적인 양분이나 수분의 요구량이 작기 때문에 중간 흙까지 말린 상태로 키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봐지고요. 또 5월에서 9월달에는 분갈이를 하면 좋은 시기입니다. 보통 5월이나 6월에 많이 하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이때는 성장이 시작되고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충분한 관수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육 그리고 몸을 키우는 그런 그 시기에 분갈이를 해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10월에서 11월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시즌인데요. 이때는 포인세티아의 창광을 해줘야 되는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신문지나 혹은 이제 검은색 천으로 식물의 한반 정도를 가려요. 반 이상 가리셔도 되고 너무 많이 가리면 이제 환기가 안 되니 통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반 정도 가린 상태에서 어둠을 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하루에 14시간입니다. 14시간 표준적인 기준은 저녁에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 창광을 해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안토시안이 발생이 되면서 이 식물이 점점 붉은색으로 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충분한 햇빛, 그리고 저녁에는 확실한 차광을 해줌으로써 포인세티아가 좋은 시기에 멋진 이 붉은색 잎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12월 달부터는 이제 차광막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차광막을 걷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중단하셔야 돼요. 비료가 잘못된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삽목이고요. 마디를 충분히 살려서 삽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끄트머리가 저렇게 어느 정도 45도로 잘린 상태에서 삽수를 7에서 10cm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잎은 그대로 두시고 전체적으로 10cm 정도 재단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를 때 보시면 마디가 충분히 살려져 있는 상태다, 그죠? 자르고 나면 끄트머리 수액이 흰색으로 묻어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째를 완성했습니다. 삽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그리고 마디가 사라져 있고 견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삽수도 한두개 정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디를 살려서 45도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큰 것은 그대로 위에 살려져 있는 상태고 마디가 다 견잎이 나오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뽑아 보겠습니다. 끄트머리 정리하시고 45도 재단 말라져 있는 상태네요. 자, 그대로 목질화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삽목을 하겠습니다. 자, 젖은 흙 준비해 주시고요. 젖은 흙에다가 홈을 파가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수형대로 삽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거 삽목해 주시고요. 꼬챙이 하나 준비하시고 콕콕 찔러가면서 삽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좀 굵다르죠? 굵은 거는 이렇게 홈을 크게 이렇게 돌려서 파가면서 나머지 마지막 삽수를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위에 젖은 흙에 삽목을 했는데 다시 한번 관수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이렇게 물주기 한번. 그러면 잘살수 있다. 여기까지 포인세티아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